처자식, 저 자식은 없는데요. 저는 진짜 애 낳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생각이 많아요. 애를 낳으면 내 2세를 볼 수 있다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제 인생을 좀 더 살고 싶어서 예. 사실 뭐 내가 나를 불쌍하다고 할 순 없겠지만 아직 나 진짜 인생의 3분의 1을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좀 더 많은 걸 즐겨보고 싶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아직 저기에 대한 거는 좀 예. 인생을 좀 더 즐기고 나중에 애를 낳아야지. 아들 딸 잘 놓으면 그게 전부란 기분이 든대.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네 나는. 제 정자가 그리고 힘이 좋아요. 예. 제가 좀 음낭이 좀 크기 때문에 진짜 정자가 좀 힘이 좋아갖고 저는 맘먹으면 임신시켜요. 정말. 예. 검사해봤어. 양도 많고 존나 건강하대 정자가. 아니 뭘 알았다고야. 아니 진짜야. 왜 내 자식 이름을 네가 줬냐? 인지 저 새끼 저 뭐야 저거 미친 새끼 저거. 혹시 주영이를 임신시키겠다는 거냐? 이거 완전 미친 새끼네한테. 야 이 씨발아 결혼할 사이면은 나중에 이제 자식 계획을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하겠지. 근데 나는 내 대를 끊고 싶어. 진짜 웃기려고 한 얘기 아니라. 내가 우리 집에 재앙이었거든. 그래서 내 대를 끊을 거야. 내 선에서 끊어줄게. 내 인생 잘 살아줄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결혼해도 자유롭게 바이크 타고 여기저기 여행 다닐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거야. 아니야, 혹시 몰라. 예정이 없는 애는 안 만들고 싶다는 거지.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지? 애가 생겼으니 이렇게 하는 거랑 애를 만들자 하고 이렇게 가는 거랑 다르지. 뭔 말인지 알지? 그거야. 애 낳는다에 옆집 아저씨 손봐. 아니야, 난 더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아야 돼. 나 너무 못 놀았어. 정신 찐따처럼 10대에서 20대 존나 개 우울했고 20대에서 30대는 그냥 방송만 하면서 가버렸고 나 인생을 좀 더 즐기고 살 거야. 니들 잘 살아야지 최고는 온다. 그게 뭘 논 거야. 제대로 놀지도 않았는데 집에서 게임만 하고 그렇게 허송세월 보내는 게 진짜 논 거야? 아니지. 아니 더 놀아야 돼 나는. 인생을 더 즐기기엔 머리가 너무 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비글즈, 제가 비글즈 멤버가 아닌데 뭐 비글즈 얘기를 왜 합니까? 예. 게임하고 여자도 만나고 중간중간에 그러면서 산 게 다 논 거 아니냐고. 아니지. 해외여행도 제대로 못 가봤고 하고 싶은 게 많아. 오랜만에 보는데 머가리가 왜 그래요? 박아라야겠다. 몰라요. 예.
해외여행 일본도 가고 싶고 유럽도 가고 싶고 여기저기 또 바이크 타고 진짜 해외도 한번 투어도 한번 가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낚시도 해보고 싶고 해보고 싶은 취미가 너무 많지. 예. 나중에 근데 여행은 한번 가볼게요. 나 여행은 대신 파리 생제르맹 가져라 시바라. 파리 생제르맹? 축구 팬이야? 젖가 안가 새끼야. 구기 종목 별로 안 좋아해 나는. 스포츠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 아 그나저나 이번에 저 삶의 시야를 넓혀보는 거지. 축구 4대 더 1로 넓은 세상을 끝났던데. 살펴보고 싶어. 예. 뭔가 이제 좀 월드컵에 대한 이제 열기가 조금 한층 푹좀 꺾인 느낌이 좀 드네요. 예. 스페인 떨어졌더만. 진짜 이번 월드컵이 진짜 그 이변이 개 많았잖아. 맞지? 토사장들 푸근했겠네. 토사장들, 맞지? 역배가 너무 많았어갖고. 일본 8강 갈 뻔했더만. 이번 월드컵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 확실히. 세대 교체 지읒 바쁜 나라가 너무 많은 부상자도 많고. 이제 월드컵도 이제 끝나고 이제 12월 조금 중순쯤 되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좀 개인 방송 할 만한 좀 분위기가 좀 많이 형성이 되겠지? 브라질이 될것 같은데요? 브라질이 존나 잘하더만. 그러니까 축구가 남미 쪽에 존나 특화된 스포츠 같아. 네, 저 내일 이제 조갱토 합방 그할 거예요. 하고 내일 이제 그 박항규님 오시니까 박항규님 앞에서. 예, 우리 또 조겐터 멤버들이 롤리나잇을 부르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 저희끼리 좀 이제 좀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 사실은. 예, 방송 잘 하면은 또 이게 또 나중에 뒤풀이 술 먹방을 갈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은 예, 슥 빠질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나도 진짜 쿠커다슬이 진짜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나서 걔 약간 진성으로 완전 진성으로 있는 그 땜핑으로 막 질르더만. 그래가지고 고음에서 약간 좀 이상하게 들렸는데 약간 가성 좀 섞어갖고 이렇게 부르면서 많이 좋아졌더라고. 그래서 쿠크닷을 진짜 열심히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마지막쯤에 봤어요. 창법 살짝 바뀌었더라고. 잠깐 봤어요 멤버들. 예. 그럼요, 난 오늘 던진 게 아니야. 애들끼리 이제 좀 팀워크로 좀 맞춰봐라. 이런 느낌으로 이제 좀 저기 얘기를 한 거지. 그리고 아리엘이 그 말하더만, 연습실 같은 거 주면 안 되냐고. 연습실 있고 그러면 거기 약간 사무실처럼 쓰면서 거기 이제 다들 출근해갖고 거기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도 좋을 것 같기도 해. 그래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도 조금 내일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 연습실 하는 거 얼마 안 들어요. 예. 그거 얼마 안 들어요. 우리 엄마 노래방 빌려달라고?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우리 엄마 노래방 접었는데? 시청료입니다. 아이고, 우리 감비노가 뭐해, 뭐해, 뿅. 고맙습니다, 우리 감비노. 다른 그 이제 그런 그 걸그룹 크루나 이런 쪽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근데 그건 누가 평가를 내릴 거야?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히 게임 내에서 지고 이기고 이게 딱 되는데.
이제 노래로 뭔가 대결을 하고 배틀을 뜬다. 힘들 것 같은데. 맞아, 다른 크루는 노래보다 춤인 것 같더라고. 형님 오늘도 힘내세요. 항상 응원할게요. 아이고 우리 간비노 고맙다. 또 100개 이어서 300개를. 여기가 짱이지. 유진이가 노래 잘하잖아. 알아 잘하지 않을까? 예. 지금 디코 보니까 아무도 접속 안 해 있네. 다 자나 보다. 애들이 잘 시간인가 봐. 담비만 접속해 있네. 형님 제가 힘들 때마다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제야 형님 팬 되네요. 항상 화이팅입니다. 코트 아이고 우리 와인아트 고마워. 다슬이도 지금 자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방송하는 이 시간이 걔네들한테는 자는 시간인가 봐. 걔네들은 다 6시부터 한 뭐 10시 사이에 이렇게 방송하는 그런 시간대인가 보지 뭐. 안녕이란 노래 두 개 냈어요? 차트 반응은 이제 슬 오겠지. 한 2주 번 2주 봐요. 한 저 보름 정도 있다가 보면은 나오지 않을까? 아 맞다. 방사포. 그 저도 봤어요. 존나 소름 돋더만. 방사포. 그 새끼 와 씨. 작년에 같이 방송했던 놈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댓글로 코트형도 좀 조심해라. 인방판 기웃기웃거리는 저런 새끼들이 뭔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면서. 근데 유튜브에는 크게 뭐 그런 거 없던데 풀 영상에. 방사포라고 예전에 철코스타K를 같이 했어요. 철구랑 둘이서 방송을. 근데 그때 이렇게 참여했던 사람이었고 또 상금도 받아갔어. 노래를 곧잘 해갖고 시아준수 느낌 나게 노래를 잘 부르더라고. 예. 근데 글마가 알고 보니까는 이번에 여자친구를 엄청 의심하고 의처증 같은 게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여자친구랑 그런 갈등을 빚다가 여자친구를 이렇게 살해했다 이런 뉴스가 뜨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게 방사포였다라는 거지. 작년 얼굴도 봤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난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일에 뭐 휘말린 건 아니겠지만 뭔가 그런 사람을 실제로 보고 막 이러니까 되게 좀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쎄하다 그래야 되나? 그 거리 노래방에도 많이 나왔었다 그러더만. 그치 여기 우리 집까지 와가지고 같이 방송을 했었는데. 그치 심장에 칼을 꼽았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냥 진짜 한 방에 그렇게 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원래 그게 이제 여기 이제 그 갈비뼈가 또 있고 하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고 눌러버린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서야 심장을 뚫어버릴 수가 있을까? 존나 무섭네. 그러니까 확인사살 한 거야. 확인사살 목 졸라가지고 기절시킨 다음에 존나 잔인한 새끼네.
다 나와 있어요. 뉴스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다 나와 있더라고, 정황이.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이제 그런 문제로 이제 다투고 그랬었는데, 좀 의처증 같은 게 있었나 봐. 너무 집착하는 스타일. 제일 피해야 되고 제일 무서운 스타일 아닐까? 남녀 둘 다? 무섭지 않아? 의심하고. 아, 그리고 실제로 바람을 폈다고 할지라도 그게 뭐 사실 도덕적으로 비판받고 비난받아야 될 일이지 그게 뭐 법적으로 그럴 것도 아니고. 근데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좀만 생각해보면은 자기를 만나기 전에 어쨌건 자기와 타인이었었던 관계였는데 내 여자친구라고 뭔가 내가 그 여자친구한테 그 막 소유욕이 발동해갖고 그렇게 막 컨트롤을 한다는 거는 진짜 무서운 새끼라는 거지. 아, 그니까 진짜. 집착이 난 진짜 무서운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그런 유대관계가 있고 그런 신뢰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신뢰가 무너져가는 거를 느끼고 그 신뢰가 무너졌다고 느낄 때 이 사람에 대한 이제 신뢰가 더 이상 없을 때는 나 같은 경우는 그냥 말거든 그냥 아 헤어지자 끝내자 그러고 이제 말고 배신감이 느껴진다면은 안 해야 되는 게 그 연애를 안 하고 이제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정석적인 그런 방법인 거고 가장 모범적인 그런 거잖아. 가장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근데 거기서 조금 많이 꽂혔다. 이 여자와의 유대가 내가 몇 년이 됐고 거의 막 결혼할 사이까지 갔었고 내가 피해받은 게 존나 많다. 그러면은 뭐 이제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런 거 하잖아. 저격을 하잖아. 이 사람이 이랬었는데 저랬었고 저랬었고 어쨌었고 저쨌었고 남녀 관계 그 치정 관계를 갖다가 SNS에다가 올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알리는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거기서 더 나간 거지 그 새끼는. 더 나가가지고 그냥 죽여버린 거지. 목숨을 빼앗은 거지. 아니 멀쩡하게 생겼어 애 새끼가. 멀쩡하게 생기고 노래도 잘해. 내가 봤을 땐 매력이 있는 놈이야. 근데 왜 씨발 그렇게 했을까. 채널 막아놨더만. 아 근데 이런 거 보고 진짜 누리꾼들 제일 하면 안 되는 짓거리 역시 내 일할 줄 알았다. 관상 봐라 관상. 에. 이 관상을 보면은 관상이 쎄하다 싶었다. 내 일할 줄 알았다. 이런 새끼들이 제일 개새끼 애들이야. 그런 새끼들 특이 뭔 줄 알아? 범죄자 몽따주랑 뭐 올해 시민상 받은 그 정말 그 선한 사람들을 몽따주랑 다 해가지고 막 섞어갖고 10명 몽따주를 딱 놓고 이 중에 범죄자 찍어보라 그러면 못 찍어. 병신 새끼가. 그런 새끼들 제일 나쁜 새끼들이야 누리꾼들 중에서. 뭔지 알지? 관상에 대해서 X도 모르면서 뭐 쎄했네 어쨌네 하면서 호들갑던 새끼들. 맞아, 관상 같다 얘기하는 애들은 진짜 죽일 놈들이지. 제 관상이요? 저는 겁이 많고 또 의외로 좀 순한 부분이 있고 예, 여린 사람 예, 입이 작고 옹졸해서 이렇게 마음이 씨가 넓은 사람은 아니다. 통이 큰 사람도 아니고 소심하다. 예, 소심하고 통이 작고 한 남자에다가
좀 그런 느낌이죠. 예. 잘생겼고 정이 많다. 마음이 약하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우리 림럼님. 예, 맞아요. 아, 그 작년에 그리고 이제 저 유튜브 촬영할 때 얼마 전에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인천에서 그 바이크 센터 다니던 그 라이더 한 명 있었는데 그 센터 사장이 도박하자고 막 꼬시고 그래갖고 그걸로 이제 모아놓은 돈 비트코인으로 전다 딴 돈을 갖다가 날렸어. 그렇게 해가지고 돈 날리고 그랬는데 자꾸 그게 생각나는 거야. 그러니까 도박판에서 빨래질 당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바이크 국내 최고 바이크 커뮤니티에다가 글 썼잖아. 저 어디 센터 어디 땡땡 바이크 그 사장 죽여버리고 예 저도 목숨 끊겠습니다. 예. 이 새끼가 나 도박판에 앉혀갖고 내 돈 다 날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 갖다가 이제 예고를 하고 죽여버린 거지. 근데 글마가 이제 내 유튜브 바이크 채널에 그 처음에 우리 그 타지마 주거 단톡방 이 모임에 왔었어. 그러니까 그 단톡방 멤버의 친구인 거지. 멤버의 친구. 그렇게 해가지고 친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바이크 탄 친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많이 모였었어 그때. 얼굴도 분명히 봤었던 애였고 그랬는데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작년에 그런 일 한번 겪고 물론 나랑 완전 직접적인 그런 관계는 아니겠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봤었으니까 인상 좋고 서글서글하고 내가 또 저 뭐야 그 칼국수도 사주고 그랬어요. 동막해수욕장 가가지고 애들 다 거기 분명히 그 친구 있었는데 나보다 한 살 어린 친구였지. 우리 단톡방에 소속돼 있는 친구는 아니었어. 제가 단톡방 멤버의 친구로서 이렇게 온 거였는데 그런 일이 있고 또 올해 또 이렇게 방사포가 막 그랬다 그러니까 야 씨발 무섭대. 그러니까 내가 한 32인가 그때는 내 주변에 죽은 사람이 우리 외할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예전에 사귀었던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 내 방송에도 나왔었던 애인데 스스로 목숨 끊었다 뭐 이런 얘기를 작년에 내가 또 들었어서 되게 놀랬었고 어떤 한 친구는 지병으로 인해서 너무 젊고 어린 나이에 죽었지. 그런 일을 이제 막 겪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좀 놀라운 거라. 나한테도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주변에서 이런 한 번이라도 얼굴 봤거나 뭔가 좀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이런 일이 있구나. 맞아. 진원인 버피드 형 자살하고. 코트야, 단명하는 사람들 보면 인간은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 아니냐? 맞아. 존나 나약해. 막 백반영님도 그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었고. 근데 이게 내 주변인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 않아? 그지? 내 주변인이 죽은 경우는 없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조금 한 다리 건너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좀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내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뭐 그렇게 오래 사귄 것도 아니었지만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카톡으로 그게 날라오더라고. 장례식 안 갔어. 연락한 지 또 너무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그치 이제 그 무당 그 친구는 저 갔었지 장례식 가갖고. 왜냐면 이제 둘이 저 쌍둥인데 면란성 쌍둥이라 그러지. 그 중에 이제 그때 이제 장례식장 가갖고 내가 부족은 되고 얘기하고 그랬었지. 엄청 울더라고. 그 일환성 맞아 예.
나도 유튜브 댓글로 알았었지 그때. 그러니까 둘이 이제 그 저 자매인데 한 명이 이렇게 된 거야. 걔도 굉장히 힘들어했었고 그랬었다고 하더라고. 김희부 누나도 나한테 돈 빌려달라 그랬었어. 그러니까 돈 안 빌려달라고 했었던 BJ는 없었을 거야 아마. 그 비고라 입은가 그거에서 도박을 존나 했다는데 그 누나도 참 인생 존나게 기구하네. 아니 난 얼마 전에 그 깜방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 카페에 그게 떴었어. 김희부 누나 소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럼 좀 사식이라도 좀 넣어주고 가서 그냥 면회라도 한번 해보고 와야겠다. 그러니까 나랑 뭐 직접적인 관계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방송했었던 그런 사이였고 뭐 이렇게 왕왕 연락하고 그랬던 사이였지만 그렇게 됐다는 게 너무 안타깝잖아. 같은 인방인으로서의 어떤 뭐 그런 측은지심? 이런 게 들어가지고 깜빵 갖고 사식 좀 넣어주고 좀 얼굴 보고 어쩌다 그렇게 됐냐고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었고 그랬는데 뭐 안 갔다고 그러대? 다음날 뭐 팝콘에서 방송 잘하고 있었다 그러던데? 나 돈 안 빌려줬어. 아, 나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연락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계속 방송할 거냐고 이제 물어봤는데 대답 자체를 안 했지. 그런 걸 뭔가 대답하고 얘기하고 할 만한 그런 멘탈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준다 그러면은 그런 거야. 내가 돈을 빌려주는 대상은 갚을 능력이 되고 안 되고는 내가 몰라. 근데 안 갚으면은 좆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돈을 빌려주지. 영향력이 좀 있는 사람들. 그치, 잃을 거 많은 사람한테는 돈 빌려주지. 그래서 철구는 빌려준 적 있어? 아니 그런 건 얘기하지 마. 그런 건 비밀이야. 그런 건 비밀이야.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랬던 건 비밀이지. 유정호도 돈 빌려달라고 연락 왔었지. 근데 자기 사업한다고 투자 좀 해달라고. 근데 안 했지. 유정호한테는 받은 거밖에 없어. 유정호는 나 방송 게임 방송하면서 막 3만 개씩 2만 개씩 쓰고 막 그랬었는데 걔가 아마 그래도 모르긴 몰라도 유튜브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아프리카까지 나한테 쏜 별풍선이 한 15만 개 정도는 될 거야. 나 유종호한테는 받은 거 밖에 없지. 뭐 비누 사업하고 뭐하고 한다대. 말 같잖아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지. 돈 안 빌려줬지. 뭐 그게 뭐 와야. 그게 뭐 소름 돋아. 그럴 수 있지. 걔가 이제 지가 이제 콧박이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었고 가끔씩 연락하고 그랬었거든. 왕왕 연락하고. 코트 에프코즈님 7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나도 김희부 누나가 원래 그 진짜 존나 건물주에다가 엄청 부호로 떠오르는 그런 어떤 그 누나가 또 그 지역이 이제 뭐 경상도 쪽이잖아. 대구 쪽이잖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건물이 몇 개고 약간 이런 얘기 내가 들었었던 거 얼핏 들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보지 않은 이상은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지. 돈은 많긴 많았었을 텐데 어째서 그렇게 됐을까. 유종호 화장품 아직도 쓰고 있어? 근데 유종호가 판 화장품이 이제 유종호가 뭐 사기꾼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굳이 안 쓸 필요는 없어. 왜냐? 로션이나 스킨은 죄가 없잖아. 유종호가 제가 이제 글마가 만든 제품이 죄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 예를 들어서 뭐 돈 스파이크 아저씨도 뭐 마약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깜빵 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저 하고 있는 그 저 스테이크 집 가가지고 그 고기가 어? 아 이거 돈 스파이크가 연관돼 있는 고기니까 존나 맛없겠네. 안 먹어야지. 그렇진 않아. 난 실리를 언제나 실리를 찾기 때문에 돈 스파이크 아저씨가 만들었다고 마약 성분 없겠지. 바로 먹어줄게. 그리고 바로 그냥 칼 썰어갖고 맛있게 먹을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까지 과몰입하진 않아. 솔직한 말로 사람 죽인 것만 아니면 난 그렇게 생각을 해. 유정호 지금 뭐하냐고? 몰라요. 전에 뭐 쇼츠로 유정호 관련된 소식 봤었는데 지금 깜빵이 있대요. 깜빵이 있고 뭐 자금을 은닉을 했네 어쩌네 하면서 피의자들이 아직도 호소를 하고 있더라고. 걔는 이제 깜빵 나와서 계속 이제 민사로서 조질 거기 때문에 깜빵 나와서도 계속 그렇게 하겠죠. 예. 돈 갚겠죠. 옥살이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도박이 문제야. 그러니까 도박을 왜 하는지 나 이제 이해가 안 가. 내가 가장 큰 판에서 놀아본 도박이 이제 고등학교 때 판치기 하고, 예, 그걸로 막 2,500원 먹어보고, 예, 제주도 가는 그 배에서 그 당시 목포 살았었으니까 애들이랑 배에서 판치기 하고 판 크게 벌려갖고 막 5,600원 먹고 그런 게 내가 가장 그 크게 했던 노름이었는데, 판치기 못 참지. 거기 이제 그 방석 같은 게 네모나게 돼 있었는데, 그게 야무지더라고. 재밌었지. 예. 코트 가장 큰 도박은 안 갔습니다, 아닌가? 내가 가장 큰 도박 안 갔습니다, 뭐야? 에? 왜요? 햄버거 먹고 싶다. 주영아! 언제 와? 언제 와? 빨리 와라! 전마들 이제 지키려고 하는 거지. 주인 이름을 알기 때문에 주영아 하고 크게 부르면은 주인님 불러요 이거야. 그 뜻이야. 그래서 짖는 거야. 귀여워. 한 번씩 쟤네 짖는 거 보고 싶으면 이제 누구세요 이렇게 하면 애들 환장하고 짖어. 누구세요? 봤지? 쟤네들 발작 버튼이 누구세요랑 주영이야. 누구 온 줄 알고 지키려고. 귀여워. 윤드로이드 그러니까 쟤네들이 심리가 내가 이제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있고 그러면 누구세요? 한번 하면 이제 우리 쪽으로 이렇게 등을 돌리고 이렇게 앉아갖고 늑대 마냥 이렇게 짖는 거야. 혹시라도 누가 오면은 막아주려고. 저 조그만 애들이 귀엽잖아. 그래서 강아지가 참 이게 정서에 좋은 것 같아. 뚱인데요? 고양이? 아 글쎄 고양이는 주인을 못 알아보잖아. 그냥 집사로 알잖아. 집사로 야 사료줘. 사료주고 사료 쓱먹고 배부르다. 그러면서 그냥 자기들 원할 때만 오잖아.
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정서적으로 안 맞아서 고양이는 생각지도 않아. 그러니까 주인을 아라는 바, 자주 보는 얼굴이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건 있지. 애교도 없고, 쥐들 원할 때만 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뭔가 동등한 입장이라고 생각하잖아. 주종 관계가 확실하잖아, 강아지랑 인간은. 근데 고양이들은 그런 게 없대니까 보면은. 밥 주고, 건강검진도 다 해주고, 주사도 맞추고, 이래저래 신경 존나 써주는데 일마가 내가 이렇게 잘한다는 걸 알까? 몰라. 에. 너무 시크해. 난 그런 무뚝뚝한 애들을 싫어. 애교 부린 애들이 좋지. 애들이 싸가지가 없다고. 아, 솔직히 그건 팩트야. 진짜 고양이들은 좀 싸가지가 없어. 고양이들은 싸가지가 좀 없는 편이지. 근데 그렇게 또 인간의 마음이 또 웃긴 게, 그렇게 존나 시크하게 굴고, 내가 아 일로 와 일로 할 때는 그냥 막 하악거리면서 딴 데 가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기대가 없을 때 갑자기 내가 이제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막 머리를 부벼. 그러면서 애교를 막 부려. 그러면 이제 그때 마음이 스르르 녹는 거겠지? 그래서 고양이 키우는 거겠지,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밀당을 하는 거지, 걔네들은. 근데 강아지는 그런 거 없잖아. 언제나 주인 보면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얼굴 핥아주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강아지가 난 좋아. 고양이 뭐 키우면 편하긴 하겠지. 지들 알아서 놀고 외로움도 안 타고, 자기 알아서 할 거 하니까. 근데 그래도 나는 강아지가 좋아. 주영이 오기 전에 차라리 햄버거를 하나 쓱 시켜놔야겠다. 햄버거 먹어야지. 김주영 이제 샤워하고 뭐 방에서 하고 있대. 아, 그리고 김주영 이제 다시 방송할 거래, 여러분들. 뭔가 집에서 이제 뭔가 살림만 하고 뭔가 너무 나의 보조로서만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주영이가 좀 약간 우울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다시 방송을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게 정서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면 방송을 해라,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집에서 뭐 그 스튜디오 같이 캠 방송, 실내 방송이 아니라 모바일로 가끔 방송하고,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나 밥 차려주는 것도 이렇게 그냥 방송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대. 자기 하루를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방송을 좀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 주영이 나 인스타를 안 봤는데 주영이 인스타 보고 와갖고 나한테 막 뭐 지랄하는 새끼도 많더라고. 모르겠어, 나 인스타를 안 해갖고. 아, 근데 지금 뭐 당장 시켜서 맛있게 먹을만한 데가. 타코야끼가 그렇게 맛있나? 타코야끼 장사 존나 잘 되네. 아, 주영이 인스타 감성글을 자주 올린다고? 이게 그게 이제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이제 방식인 거지, 주영이한테 있어서는. 존중을 하는데 뭔가 이제 너무 자신이 이제 그러니까 불행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한테 쓰면은 그 욕을 데려 내가 먹지. 그런 건 있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 전혀 터치 안 했어, 아직까지. 무슨 내용으로 올라간지 모르니까. 야, 무슨 배달TV 6,500원에서 8,000원이네. 닭꼬치를 먹거나 차라리?
닭꼬치를 조지자. 차라리 닭꼬치가 낫겠다. 명품 닭꼬치 플러스 똥집 튀김이 있네. 요거 먹어야겠다. 그냥 요거 요거에다가 배달비는 4,000원. 여기다가 이제 뭐 보조로 시킬 만한 게 어허. 볶음똥집. 볶음똥집 이렇게 시켜서 먹어야 돼? 약간 오늘은 밥에다 먹는 느낌보다는 주전부리 느낌으로 가야겠구만. 리뷰 약속은 뭐가 있을까? 메미킴 주먹밥, 참치마요 주먹밥, 감자튀김, 공깃밥 두 공기, 칠성사이다. 감자튀김 시켜야지. 감자튀김 리뷰 서비스는 이제 감자튀김, 감튀, 형 염통도 쭉쭉 먹어주면 안 돼? 염통꼬치 지금 시킬 수 있는데 또 검색해야 되니까 귀찮잖아. 그냥 닭살 실한 거 그냥 그런 거 먹고, 닭똥집 튀김 먹고, 거기다가 닭똥집 볶음까지 먹으면 되겠다. 똥집 존나게 먹자. 꼬튼 주영이 만났는데 집밥보다 배달음식만 주로 먹는 거 같은데. 아니야, 방송 안 할 때 오히려 집밥을 많이 먹죠. 아까도 주영이가 차려준 밥 먹었어요. 아까도 그 청국장 해줬어. 주영이가 청국장이랑 간장게장이랑. 네. 방송할 때만 오히려 시켜 먹지. 왜냐면은 주방에서 뚱땅거리는 소리 듣기 싫잖아. 아, 좀 기다리셔야 돼요. 와. 야. 지진다. 다 안 익었는데도 막 뒤집네. 약간 촉촉하게 하려고. 이야, 지리네. 근데 저 안에 들어가는 게 가문어야. 이런 거. 가문어는 가짜 오징어가, 가짜 문어가 아니라 가공한 대왕 오징어라고. 대왕 오징어, 그러니까 쟤네 오징어야. 문어가 아니라, 진짜 찐 문어가 아니라 대왕 오징어 존나 크거든. 막 개커 막 1.4m 이래. 근데 걔네들을 갖다가 몸통이 막 두께가 막 이래. 그리고 막 두껍고 커. 그럼 이렇게 막 빨래판만하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와. 그럼 그걸 갖다가 밀가루 존나 때려 넣어갖고 개 빨어. 그냥 뒤지게. 거기서 이제 나오는 막 그 오징어 특유의 그 막 물 같은 게 있거든. 싹 다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빨어. 그럼 이제 그 빨아놓은 걸 갖다가 냉동실에 쟁여놓고 쓸 때마다 이제 잘라서 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드시는 게 가문어야.
그 짬뽕에 들어가는 그 문어가 가문어야, 가문어. 그 오징어가 가문어. 예. 대왕 오징어. 대왕 오징어에다가 이렇게 그 척척척척 해가지고 그렇게 칼집 낸 게 이제 그 솔방울 오징어. 그것도 다 가문어야. 싹 다 대왕 오징어야. 건강에 안 좋고 그런 건 없는데 일단 싸니까. 양에 비해 굉장히 싸니까 그런 거지. 그럼 타코야끼가 아니잖아. 문어를 써야 타코야끼 아님? 그러면 가격 존나 올라가지. 진짜 찐 문어 갖다가 다리 이런 거 막 갖다가 쓸어갖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질기고 별로야. 가문어에다 먹는 게 그게 정석인 거고. 진짜 문어를 누가 타코야끼를 먹냐. 그냥 저 진짜 문어 같은 경우는 저 숙회로 먹지. 데쳐갖고 살짝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갖고 그냥 그렇게 먹지. 안 그러면 질겨져. 타코야끼 하는데 가장 좋은 게 가문어야. 예. 일본도 다 저거 쓰는 거야. 대왕 오징어 존나 싸거든. 오징어 그 튀김에 들어가는 그것도 오징어가 아니야, 여러분들. 죄다 가문어야. 대왕 오징어. 일본도 찐으로 안 써. 그것도 타코야키 이렇게 잘하냐? 나는 얕게 많이 하는 거지. 호사가. 얕게 많이 알아. 예. 깊은 지식은 없어. 근데 얕게 많이 알지. 예. 모니터 앞에서 10년 이상을 지내면 이렇게 돼. 예. 전문적인 지식은 1도 없어. 대충 아는 거지. 맞아. 김구라 아저씨랑 비교할 정도가 아니지. 김구라 아저씨는 진짜 똑똑한 거야, 그 아저씨. 두루두루 훨씬 넓게 하는 거지. 김구라 아저씨가 나보다 한 10배, 100배 더 이상 많이 할걸? 그 아저씨는 진짜 똑똑한 거야. 천재야, 천재, 그 아저씨는. 그치, 영문학과 나왔잖아. 전체적인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알아. 네. 감기가 진짜 이번 독감이 진짜 빡세게 빡세구나. 오쇼? 뭐 천천히 합시다. 어차피 오늘 방송 저는 6시까지 느린 템포로 가니까. 내일 괜찮냐고? 내일 뭐 괜찮은 뭐 안 괜찮은 게 뭐 있어? 철화대는 이제 철구 이제 방송하고 나서 좀 어느 정도 민심 잠 재우고 나면은 그때쯤 이제 가야지. 방송 키는 순간부터 내가 옆에 있어버리면 안 되고 걔는 이제 팬들이랑 풀어야 될 그런 숙제가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야지. 아, 코로나는 절대 아니야. 그냥 요즘 독감이 유행 중이에요. 금치거가 너무 많다고? 하도 저 음침한 놈들이 많아갖고 내 방송에 금치거를 많이 넣어놨었어. 어그로 끄는 새끼들이 많아갖고. 맞네, 금치거가. 오히려 좋아. 빼야 될 금치거는 내 입장에서는 안 보여. 왔는가? 네, 너무 늦었습니다. 음료수 하나. 앉아, 주영아. 아, 음료수 너무 좋아.
오자가 다 어디에서? 안녕하세요. 의자 이거 갖고 와도 돼? 이거 앉아도 되나? 어 앉아도 돼 상관없어. 어 왜 그 작은 의자 중에서 아 안에 눕나 보다. 이렇게 낮아. 이거 아 됐다. 어. 됐다. 슉. 안녕하세요. 주영이는 방송 복귀 언제 하니? 내일? 내일? 내일 무슨 방송 할 거야? 내일 그냥 잠깐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 얘기를 내가 하려고 했었지. 그런 거 어떨까? 응. 장 보고 마트 가서 뭐 이런 것도 좋고. 응, 일상 방송 위주로 할 거야. 그리고 그래. 응. 강아지들 산책시키고 이런 것도 좀 저기 하고. 응. 그리고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첫날이니까 캠번 켜서 딱 인사하는 식으로 하려고 했어요. 캠 방송을? 어 어디서 하게? 저기 그냥 내 컴퓨터에서 뭐 세팅 같은 거 따로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여기서 해 여기서.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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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네 계정으로 하면 되지. 아 너무 부담스러워. 뭐가 부담스러워? 아 아니야 뒤에 배경만 크로마키 바꿔줄게. 아 아니야 저 느낌 괜찮아. 어? 나중에. 아니 근데 사람들이 왜 네 너 그 인스타그램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그거 옛날 그 오빠한테 막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 때 있잖아. 그때 이후로 감성글 한 번도 안 올렸고 이번에 이제 우리 엄마한테 전화로 조금 뭐라 하신 분이 있어. 그거 저격글을 올렸지. 그러지 말라고 저격만 했어. 살이 어떻게 쪘다 빠졌다 하는 거야? 어. 이때 빠진 거 같으신 거 같아? 이때 엄청 쪘었던 거 같은데? 근데 저거 좀 빠졌을 때야. 되게 부하게 나왔네. 어. 젖살이 좀 빠지나 보다. 오늘 하루 종일 좀 진짜 막 퍼즐로 있었다. 오늘도 엄청 부었어. 아무튼 오늘 이번에 그거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거예요. 그 감성글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올린 적 없어. 응, 오빠 웃긴 거 올리고 그랬지. 오빠 먹는 거. 이제 엄마한테 이제 엄마 업장 번호가 공개가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다가 뭐라 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건 고소를 해. 그냥 일단은 경고의 의미로 인스타에 썼는데 그날 그러니까 엄마한테 전화했다고? 이제 가게에 전화해가지고 뭐라 그랬는데? 내용 말해도 돼? 응. 오빠에 대한 내용이야. 아 이간질했구나. 이제 뭐 과거에 이랬니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 결혼을 이제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저기 느낌으로 했네. 약간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말을 했더라고. 귀엽네. 근데 이제 그리고 내가 오빠한테 밥도 안 해주고 맨날 배달음식 먹이고 집에서 하는 일 없이 똥만 싸면서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막 그러는 것 같다 막 이렇게 말했대. 진짜? 뭐 할 줄 아는 거 없이 식모 역할 하라고 막 불렀는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뭐 막 약간 막 그런 식으로 말했대. 그러면서 내가 밥도 안 해주고 뭐 일도 안 하면 백수 주제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랬대. 그러면서 이제 밥도 안 해주고 맨날 배달음식 먹이고 그 전 여친들은 안 그랬다 이러면서 전 여친보다 못하다 신부감이 아니다 막 이랬대. 진짜? 어. 미친 새끼네 그거. 아 우리 이때 좋았는데. 여기 춘천. 춘천 아 춘천. 산토리니 맞아. 산토리니. 산토리니 갔을 때잖아. 근데 이제 그거지. 우리 엄마가 받으면 엄마는 뭐 아닌 거에 걸러 듣고 할 텐데 직원분이 받고 막 이런 경우가 그분은 또 당황하고 알바생 분들도 당황하고. 이제 막 그런 게 있지. 그리고 엄마가 이제 관리만 하고 이제 일하지 않는 업장까지 이제
막 그렇게 하더래. 그랬어? 그래서 이번에 그거 저격질, 아 저격한 거지. 이번에는 뭐 그런 거 없어. 최근에 감성글 올린 거 없네. 무자? 지금 무자 쓴 거 아닌데? 아 아까 사진. 저거 시켰어. 닭똥집 구이랑 닭똥집 볶음. 볶음이랑 그 소금구이지? 소금볶음. 오 어. 좋아 좋아. 그거랑 닭똥집 튀김. 그리고 닭꼬치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다 시켰어. 그래. 아마 21분 남았네? 너무 좋아. 근데 그때 오빠가 아팠어 그날. 그래서 좀 오빠한테 말하고 싶은데 오빠 아프니까 좀 걱정할 좀 힘들 것 같더라고 이런 거 얘기까지 들으면. 그래서 그냥 인스타에 나 혼자 터트린 거지. 근데 사실 그거를 누가 캡처해서 카페에 올리셨더라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바로 댓글에 오빠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좀 지워주실 수 있을까요? 했지. 근데 오늘 이런 얘기 나와서 속상하네. 오빠 모르게 하고 싶었는데. 뭐야? 뭐라 하는 거야? 아니 카페에 저 앵무새 뭐 이렇게 있는데 뭔가 이상한 걸 배운 앵무새. 내가 앵무새 좋아하거든. 뭐야 저게? 썩? 뭐라 하는 거야? 썩? 썩이 이제 영어로 빨어 그 뜻이야. 어 뒤에 나오는 저 효과음은 알아 생각해. 숀 마이클스. 지금 뭐 하는 거야? 존나 웃기네. 난 네이마르가 좀 멋있더라 요즘에. 네이마르? 어, 난 축구 몰라서 잘 몰랐는데. 완전 신났네. 호날두 조리돌림 했다고 해외 톡에서 존나 까이고 있다고. 아. 호날두 존중하고 있는 이제 해외 사람들은 이제 해외 팬들을 이제 좀 존중하는 편이 더 많다. 싫어하는 것보다. 근데 우리나라와의 그걸 모르니까 저렇게 까는 거지. 우리나라 잘 모르니까 우리나라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 근데 그거 아싸리 외국인들한테 얘기해도 우리나라 뭐 이렇게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왔었는데 어, 한국 팬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좋아했었는데 얼굴도 안 비치고 이렇게 노쇼했다. 그거 갖다가 더 조리돌림할걸? 어 병신 새끼들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존나 속 좁은 새끼들로 만들걸? 외국인들도? 고작 그런 이유로 저렇게 싫어하냐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안 겪어보면 몰라. 몰라 다 그렇지. 아, 나 이거 또 가래 나오네. 이거 찬물 괜히 먹었나? 아, 죽겠네 아주 그냥. 아, 죄송합니다. 아, 아직 안 나왔어. 독감이. 거의 다 나아가고 있어.
이제 목에 걸려 있어 갖고. 독감 걸리면 일단 얼굴이 존나 아파요. 콧농이 사람 몸에서 이렇게 콧물이 많이 쏟아질 줄이야. 그러니까. 휴지를 몇 통을 썼는지 모르겠어. 물티슈랑. 한 10분 전에 코를 풀었는데 또 그 뒤에 풀면 계속 나와. 덩어리들이. 맞아. 그게 계속 쌓여있으면은 일부러 코를 계속 마시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콧농이 차있단 말이야. 비강이. 비강이 콧물이 꽉 차있어갖고 존나 아파 얼굴이. 안에 얼굴 안쪽이 개아파. 그러면서 두통까지 이어지는 거야. 눈 뒤쪽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신경이. 그래서 존나 아파. 근데 그런 상태로 지금 3-4일이 있으니까 죽어버릴 것 같은 거야. 혹시 왜 왜? 문자 소리 아니야? 배달? 안 왔어 아직. 문자 소리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안 왔어. 아무튼 주영이 내일 이제 복귀해가지고 방송을 할 텐데 낮 시간 때 할 거야? 의논하려고 했어. 팬들이랑? 아니 오빠랑. 아 나랑? 어쨌든 같이 지내는 집이기 때문에. 너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땐 그런데. 아, 근데 난 저녁에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아싸리 아침 시간대를 공략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아침이나 낮에? 내가 뭘 하는 생각하는 게 있는데 내일 그거는 이따가 상의를 할게. 아 얘기해도 돼. 사람들 들어도 돼. 얘기해봐. 괜찮아? 아니 상의하고 그냥 공지를 하고 싶어서. 뭐 하게? 얘기해봐. 아니 뭐냐면 사실은 이제 그니까 사실 방송 켜면 이제 오빠 팬분들이 대부분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내일은 오빠가 집에도 없잖아. 그지? 그냥 좀 그게 좀 죄송스러워서 내일 그냥 오빠 가 있을 동안 한번 가 있을 동안 잠깐 킬라고 했지. 오빠한테 피해 안 갈라고. 그게 날 죽이는 일이 아니야? 아 그런가? 아니 이 사람아 내가 방송을 안 하고 있을 때 방송을 해야 맞지. 아니 오빠 팬분들이 내 방송 보면은 좀 또 이간질이 생길까봐. 아니 그렇게 뭐 있어. 우린 이미 합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오빠 팬분들이 내 방송을 보는 모습을 이간질 할까봐 일부러 이제 오빠가 오빠 방송 다 보고 계실 거니까 그때 조용히 이제 몰래 하려고 한 거지. 내가 있을 때 방송을 안 하고 있을 때 키는 게 맞지. 알겠어. 그래서 이걸 말하려고 한 거야. 오히려 뭔가 내가 합방을 하건 뭐라건 겹치는 시간대는 아예 안 키는 게 나아.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안 할 건데 이제 내 생각은 나름 배려를 하려고 한 거라고요. 뭘 배려하고 그렇게 어딨어. 그러니까 평소에 절대 안 할 때 할 건데 이제 내일 첫 방송이고 하다 보니까 아 내일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간질이 그러니까 오빠 팬분들이 내 방송 보고 있는 거에 오빠가 불편할까 봐 그런 거라고요. 너무 조심스럽게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나는 사실. 네가 뭐 오랫동안 방송을 쉬고 있던 것도 아니고 몇 달 급도 아니었고 그잖아. 그냥 아싸리 그렇게 해요. 그럼 방송에서 말하기 싫었어 이래서. 왜? 왜? 그래서 나중에 상의하려고 한 거야. 왜냐면 내가 악의적인 게 아니니까. 또 울어? 울는 게 아니라. 주영이 또 눈물 맺혔다. 왜 그래? 왜? 또 왜 그래? 아니 내일 18일도 그래? 상관없는데 이제 오빠 팬분들이 내 방송 보면은 오빠가 불편할까 봐 그런 거야. 난 불편할 게 없다고 내가 내 의사를 얘기했잖아. 왜 그래 주영아. 아 그래서 방송에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말을 안 하니까. 오빠 동생 사이일 때나 이간질 나지 지금은 와이프잖아. 그래. 그럼 다행이고요. 그러니까 괜히 안 본다고 이런 소리 들으니까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싫다고. 코디야 이런 사적인 건 주영씨가 방송에서 말하기 싫은 거야 좀 생각해. 알았어. 그래 또 굳혀 주영아. 이거를 내가 이틀간 너무 많이 고민했어서 순간 울컥했어요. 미안해요. 엄청 조심스러워 나는 다시 하는 게. 왜 접을 것처럼 하다가 다시 간 보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그건 상관없어. 사람들의 시선은 상관없는데 느낌이랑? 그냥 오빠한테 괜히 뭔가
아니 나는 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오빠한테 뭔가 꼬리표처럼 뭔가 계속 될까봐 내가 짐이 될까봐. 아니 근데 너가 방송을 함으로 인해서 나한테 피해줄 건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다행인데 내가 너무 나 오히려 좋아. 많아. 주영이의 어떤 그런 그 좀 안에 쌓여있는 우울감이나 주영이 안에 쌓여있는 뭔가 그런 허무함이나 허무함, 우울감 그리고 또 뭐랄까 그러니까 내가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그래 지금 그런 거를 방송으로 풀고 이게 뭐 방송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이제 방송을 한다는 얘기잖아 그잖아 일상방송이라는 게 예전에는 그래도 틀에 맞춰서 했잖아 주영이가 방음부스 안에서 준비하고 대기하면 해놓고 노래 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주영이가 자유롭게 좀 이렇게 그런 일상방송으로 느낌으로 간다고 하니까 난 너무나도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건 안 돼 그래, 저런 아니야 거... 근데 너도 팝이잖아 아니 저런 것 때문에 그냥 오빠 불편해질까봐 아 돈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 만약에 진짜 나한테 싸주셨는데 오빠가 그날 별풍선 좀 못 받으면 오빠 그렇게 생각 안 해도 그런 걸로 또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내일 오빠 가 있을 때 그냥 조용히 잠깐 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야 그냥 솔직히 오빠 팬분들은 그 방송을 더 다 보고 계실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면은 팬닉 단 사람이 쏜 거에 대한 건 나한테 줘 돈을 아 씨발 소리 내서 못 웃겠다 웃으면 목이 개 아파져가지고 또 같이 기침 존나 하니까 장난이고 너가 받으면 많이 받으면 이제 좋지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헤어질 사이 약간 이런 거면은 그냥 진짜 그냥 딱 정말 연애만 한 사이면은 짜증나지 내 입장에서 아니 씨발 왜 이렇게 아 씨발은 빼고 말 다 이제 이쁘게 하기로 했으니까 아니 헤어지면은 외화 유출돼갖고 내 팬들 다 빨아가고 풍 빨아가고 뭐야? 어? 아이 X같네 근데 그거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게 오빠 돈이야? 응? 그분들이 마음대로 쏘는 건데 오빠 돈이야? 그거 궁금하네 응 내 돈이야 어? 아니, 내 돈이야. 궁금해서. 내 돈이야. 아니 왜냐 그분들도 다 자아가 있어서. 아니야 내 돈이야. 아 그래? 어 내 아. 돈이야. 아니 내 돈이야 내 돈. 되게 학구비제이 마인드를 갖고 있네. 아니야 내 돈이야. 궁금했어 뭐냐.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결제해가지고 풍선을 결제해갖고 쏘는 거는 나한테 많이 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도 발전 가능성이 있고 저기 한 거지. 일단은 나한테 가야 되는 풍선이 맞지. 왜냐면 내가 열심히 하는 원동력이 팬들이 쏴준 별풍선이고 팬들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건데 이게 이쪽을 많이 가. 그럼 나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 그럼 내는 거야. 너랑 관계도 멀어지는 거지. 아니 그러면. 나 말하는 거 아닌데 오빠? 아까 그러니까 너 쪽에 많이 갔을 때 내가 그걸로 빡치면. 아 나 말하는 게 아니라 오빠가 그랬잖아. 지금 우리는 이제 앞으로 와이프이 될 사이니까 상관없는데 지금까지 여자친구 그랬다고 그랬잖아 오빠가 여자친구인데 그렇게 가면 열받았다고 하길래 그랬었다고 하길래 그거 말한 거야. 아니야 우리 사귀는 거 안 밝히고 그냥 우리 방송했을 때도 너한테 3만 개 4만 개 가니까 막. 응? 그렇게 갔어? 열받더라고. 열받다 하고 있었어? 그럼 열받지. 네 방송으로 켜줬는데 너는 방송 던지고 네 침대에서 자고 있을 때 나는 거기서 똥꼬쇼 존나 하고 네 그 너희 집 저 거실에서 소파에서 막 돌아가지고 강아지들이랑 쇼하고 날 위해 받아준 거라고 로맨틱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풍선을 세상에 28,000개인가 그렇게 그 저기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아 존나 빡치네. 이런 그래서 내가 들어. 일부러 오빠 생일 때 그만큼 다 쓴 거다 알아? 잘했어. 하지 말자 방송. 그렇게 할 거면 왜? 아니야 아니야 장난이야 장난이야 장난 맞아 내가 옹졸하고 속이 좁아 여러분들 그래서 주영이한테 별풍선이 많이 터지면 근데 그게 또 내 팬닉이고 막 그래 보이는 막 짜증나 어떻게 하지? 난 이렇게 태어난걸? 난 개 병신 옹졸한 새끼야 내가 손에 일도 보기 싫은 사람이야
어, 난 밴댕이 소갈딱지야. 하지만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죠. 난 계속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래야 부자 되는 거야. 하지만 but 이건 있지. 주영이가 나와 같이 살림을 합쳐서 앞으로 살 사람이잖아. 주영이한테 가는 풍선? 주영이한테 가는 풍선이 곧 내 풍선이야. 나한테 오는 풍선? 그것도 내 거야. 아 뭐야 또 그 불쌍한 표정 짓고 있고. 장난 진짜 장난이야. 불쌍한 표정이 아니라 방금 다 내 거야. 풍선 다 내 거야. 그렇지. 내일 잘 됐으면 해.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너무 잘돼 이런 마음이 아니야. 응? 그러니까 내가 공제도 썼는데 그냥 초심처럼 뭔가 목표도 욕심도 없이 그냥 수다 떨러 온다고 했어. 좋아. 스닉디스 하지 말자 서로. 그게 뭐야? 서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아 사적으로. 근데 방송할 때만큼은 그거에 절대 영향받으면 안 돼. 어, 난 안 그래. 스닉디스 하지 말자. 스닉디스. 그러니까 스닉디스가 뭐냐면 스닉디스가 그거야. 내로남불 하지 말자 오빠. 넌 해도 되고 나는 하면 넌 하면 안 되고 나는 해도 돼 이런 거 안 된다. 슬그머니 움직인다. 고자질하다. 비겁한 꼬. 약간 그런 걸 이제 저기 고자질하듯이 약간 그러니까 뭔가 방송에서 팬이 까는데 그걸 이제 은근슬쩍 그 팬이 한 마리랑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의미심장하게 나를 까게끔 나를 싫어하게끔 만드는 그런 짓을 하지 말자 우리 서로. 오케이? 난 주영이 여지껏 다 칭찬해왔어. 난 수제비 사건 이후로 신께 맹세 진짜. 주영이 나쁘게 얘기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잘못한 거? 주영이 좀 노잼이라고 한 거 그거 말고는 없어. 지금껏 방송하면서 내가 주영이 나쁘게 얘기한 적 있었어? 내 스타일 그간에 노래하는 코트가 여자를 대하는 모습을 싹 다 죽이고 주영이한테 나름대로 굉장히 좀 달달하게 했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만이라고 못할걸? 주영이 자고 있을 때도 언제도 아 진짜 주영이랑 사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나를 너무 편하게 해줘. 나도 사실은 뭐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는데 주영이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다 바뀌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랬었어. 이거를 들은 이 저 사람들은 진짜 산 증인들이야. 이 사람들은 결혼하면 본성 바로 보여줄게. 많이 그렇게 해왔어.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감정의 골이 있다고 할지라도 방송에서는 절대 표현하면 안 돼. 스닉디스 하지 말자고.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남들이 까는 것 같으니까 나도 한번 쓱 던지고 그런 건 하지 말자고. 무게감 있게 방송하자 이거지. 서로 지켜주면서. 그래. 난 오빠 지켜주고 싶어. 그래서 어제 아까 그 생각을 한 거야. 오빠가 가 있을 때 하는 게 좀 그런 거라고 난 생각했는데 오빠 말 들으니까 또 아닌 것 같아. 그거를 상의하고 싶었던 거야 방송 없을 때. 그래야 제대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나의 의도도. 맞아. 한없이 가벼운 존재로 가지 말자 우리. 그리고 솔직히 막 몇 달이고 이런 거 원래 나는 진짜 20달이었기 때문에 별로 걱정 없어. 그래서 괜히 그걸로 오빠한테 막 뭐라고 할까봐, 그러니까 막 오빠 방송하는데 계속 막 채팅창에다가 막 할까봐 이런 게 걱정될 뿐이야 사실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뭔가 나는 주영이가 오전 방송을 좀 했으면 좋겠어. 오전이나 정오 정도. 왜냐면은 정오 때가 괜찮을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이걸 내가 지도하는 게 너가 굉장히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방송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 뭔가 너랑 시청자들이랑 이렇게 재밌게 노는 그 구간에 내가 여기 껴. 근데 내가 네 방송 보고 있다가 내가 기분 나쁠 수 있잖아.
어, 왜 저렇게 얘기하지? 왜 저러지? 왜 저걸 안 막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서 네가 방송 껐어? 시청자들이 그러고 있다가 뭔가 주영이 방송에 들어가고 나를 존나 까고 막 그러다가 그러니까 나는 뭔가 내가 왕따 당한 느낌 들어. 콧박이와 주영이와 함께 합작으로 코트를 건든다. 코트를 왕따시킨다. 그럼 나도 외로운 마음이 들고 좀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몇 시간 뒤에 방송을 켜.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또 시작인 거야, 우리의 갈등이. 그러니까 나는 이런 소강 상태가 조금 오래 가게끔 그런 딜레이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봐. 그래서 너가 방송을 하는 시간이 뭐 한 뭐 3시건 4시건 괜찮은 것 같아, 나는. 그러고 와서 내가 11시에 방송 키면은 어느 정도 그 감정이 있었던 사람들이 누그러들잖아. 그럼 난 언제 잘 수 있어? 어...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내가 생각한 거는 오빠가 밥 먹는 시간이 좀 맨날 다르긴 하지만 한 내가 필라테스 갔다 와서 대부분 오빠 일어나서 아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 오빠가 그 갔다 와서 거의 깨거든? 그쯤에 나 배고파 하거든? 그래서 그쯤에 방송을 할까 생각을 했어 사실은. 언제? 그러니까 한 뭐 3, 4시, 5시 막 이때쯤이겠지? 저녁 새벽에? 시간. 아 에? 응? 왜? 아 저녁 시간에 방송하고 싶었다고? 그러니까 저, 어, 예. 오후 낮 나 배고파 할 때. 왜냐면 오전에는 거의 자는 게 맞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제 필라테스 갔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긴 했어. 근데 이거 좀 유동적으로 가도 되는 부분 아닌가요? 아 내가 걱정하는 건 그거야. 주영이가 좀 감성적이고 그 좀 약간 예민한 부분도 좀 있고 눈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여려 예민하고 근데 시청자가 채팅 툭 건드는 거에 주영이가 맛이 안 갔으면 좋겠어 거기에. 내 그래서 방송에는 그럴 일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는 부분 그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걱정이 좀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뭔가 나를 나쁘게 만든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채팅으로. 그지? 근데 그럼 그런 사람들이랑 자꾸 이렇게 저기 얘기를 많이 하고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네 방송만의 어떤 유대감이 생기면서 그 안에 울타리가 생겨. 콧박이였는데 주영이한테 감정이 많이 해가지고 나는 마치 악마 개새끼 죽일놈 근데 오빠 그렇게 되고 그렇게 돼서 그들만의 울타리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나한테 진짜 찐으로 날라오는 거야. 그렇게 안 좋은 사람들이 나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난 그게 싫다 이거지. 약간 존목질 느낌이 되는 그렇지. 거야? 그거 제일 많이 그래서 생각... 그 사람들이 그런 감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녁에 내 방송을 볼 때 그 우리가 너가 방송하는 시간 텀 내가 방송하는 시간 여기 이제 시간이 좀 가까우면은 그 사람들은 벼르고 있다가 나한테 내 방송 들어가고 내 방송 분위기 망치려고 개지랄한단 말이야. 네 방송 내용 얘기하면서 나 신경 쓰이게 하려고 오늘 주영이 방송하면서 울었다 어쨌다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지. 근데 어 우리가 따로 살면은 그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 같이 있을 건데 그 시간에 항상 같이 있을 건데 그럴 일이 있을까? 그리고 솔직히 내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아서 좀 죄송하지만 저 제 방송에서는 갱스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또 느꼈던 게 있으니까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 시간대로 하겠다. 여기야 내가 내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나 내 방송에서는 나름대로 갱스터야. 거기서 안 그러게 할 수 있어. 어... 막 떽떽거릴 수 있어. 떽떽거려도 떽떽거린다고 뭐라 하면은 내보내면 그만이야. 내가 약간 이렇거든? 근데 여기선 그럴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걱정 안 했을 것 같은데? 낮 시간대 난 좀 반대인데. 알겠어. 너 알아서 해. 그냥 그러면은. 존중을 할게 일단. 어. 아침에도 저녁에도 똑같을 것 같긴 한데. 아, 존중할게. 화이팅. 화이팅. 일단 확인해보고 문제 생기면 다시 얘기해보면 되지. 아, 그런가? 아니야 아니야 진짜 근데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 어 왜냐면 내 표정에 티가 나잖아. 나는 거짓말을 못해. 나는 성나가면 성나간 표정에 티가 나고 말투에서 티가 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날 깨뜨려 봤어.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만 응원할게. 방송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시간대가? 시간대가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 3, 4시 하는 게? 어차피 그래봤자 나 2시간밖에 안 하는데? 그것도 좀 그런가? 나 2시간 쿨타임이라 난 2시간 이상 하면은 나 못 견뎌. 근데 내가 옆에서 뭔가 그래도 주영이도 나를 만나기 전에 주영스트라는 BJ로서 음악 BJ에서 최초의 그 팝이 타이틀도 땄고 나름대로 어떤 그런 저기가 있잖아요. 예. 커리어가 좀 있으니까 내가 존중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예. 그래서 나랑 겹치기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겹치게 할 수 없지 오빠. 오케이. 왔다. 가줄게. 아니, 내가 배려한대잖아. 왜 자꾸 하남자 만드노? 내가 배려한다 그랬잖아. IC84짜리 팀에서는 계약 거라 아무도 신경 안 써. 족발은 집이 그만 편하고 밥이나 처먹어. 진짜 알겠어. 밥 먹을게. 맛있겠다. 정말 맛있겠네. 만족해 드릴 새끼야. 오우 쉣.